첫 번째는 이제 더 보이즈 팀 더 보이즈 킹덤 노 에어 공기가 없다. 저는 이 나팔소도 계속 곡의 일부라고 자꾸 생각이 돼가지고 나팔수? 나팔소 나팔소리 붕 하는 거 있잖아요. 오! 물속에 있어! 약간 그건데요?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오! 1인칭입니다 겨울왕국 약간 뮤지컬 보는 그런 느낌이네요. 모든 게 얼어붙었어요. 와! 어? 내가 이거 어디서 봤지? 그냥 끊기네. 1인칭 플레이 게임하는 느낌입니다. 노래 불러야 되니까 프로를 불러주나봐. 아 그쵸. 어? 오! 오. 마술! 마술! 마술이야. 와우 와우 와 아니 퍼포먼스가 좋은 것 같아. 더 보이지는 저번에도 오오 눈 가리고 나왔습니다. 뭔가 휴지가 바람에 날라서 눈에 가린 걸 수도. 어 근데 연출이 대박이네요. 그리고 또 전체 앵글은 지금 살짝 안 잡히는 것 같죠. 와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잘 생기냐. 눈이 숨이 너를 원해 러브송 같은 그런 느낌이야. 아니 이거 뮤지컬인데요 진짜. 약간 흙과 백의 싸움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죠? 오! 불사라졌어 여기 가르니까. 약간 인도 여자 느낌인데? 악세사리가 그죠? 손? 오 매달려있어. 와 이거 그거잖아. 목매다는 그건데. 와 연출 엄청. 와 그래도 이번에 영상이 길어서 좋다. 오 오 와 오! 와! 약간 그 팔이 뭔가 악마의 유혹 같은 그런 느낌인가 봐. 악마의 유혹이라. 끝난 부분이겠죠? 예. 야. 무대 그 3분, 4분에 온 열정을 다 쏟아부은 노웨어. 아. 이걸로 저는 좀 한번 주제를 유치를 잠깐 해보죠. 주제를 유치를 해보면 저는 약간 그 애타는 그런 마음? 저는 맨 처음에 그 이 제목만 봤을 때는 네. 일론 머스크가 생각났습니다. 뭐 화성 갈 거니까 거긴 공기가 없으니까 우주의 공기가 노웨어. 아. 그런데 약간 네. 뭔가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숨막히게 그립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도 이야기할 네. 수 있잖아요. 뭐 그리움일 수도 있겠고 사랑에 대한 애달픈 애탐? 애가 타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겠고. 이 노래가 네네. 더 보이스 원곡에 있는 건가? 근데 대체적으로 킹덤에서 하는 곡들을 보면 그 자기네들의 그 앨범들의 곡을 리메이크 하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편곡 이런 것들을 거쳐서 예.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킹덤의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독서실 그래서 끊어놨잖아요. 아 독서실 네. 아, 나무비키라고 네 한 번 들어가면 헤어날 수 없는 그 네 엄청난 도서관. 아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저번 대면식 때도 느꼈지만 더보이스는 뭔가 무대를 그 카메라 앵글과 그런 것들을 너무 활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때도 이제 손바닥 딱 이렇게 해서 그 보여줬던 퍼포먼스. 네네. 그리고 이제 카메라로 찍는데 이제 여자 손이 이렇게 해서 그 1인칭 시점에 뭔가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관객 평가였으면 하지 못하는 퍼포먼스죠. 그렇죠. 왜냐면은 관객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가정하면 그 손 모양 하는 사람들 다 나오니까 약간 좀 뭐 웃긴데 뭔가 더 연출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 킹덤이 어떻게 지금 그 비대면 그런 촬영으로서 무관중 예.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출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지 영화적인 않나. 연출. 네.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많으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는 느낌?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No Air 괄호하고 A Song of Ice and Fire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 얼어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다 불 타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래서 이게 주제일 수도 있겠다. 다음 만약에 제목에도 A Song of Ice and Fire, Ice and Fire라고 적혀 있으면 이 두 가지가 핵심 주제지 않을까? 한번 또 봅시다 그러면. 네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가수로 바로 이제 보죠. 가보도록 하나요? 네. 네.